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로테 여러분. 오늘은, 네, 골렛님, 알집을 빼려고 해요. 지금 날짜가, 지금, 얘는 6월 13일, 얘는 6월 19일, 네, 지금 날짜가 있는데, 우선 얘를 뺄 거예요. 얘를 뺄 건데, 지금 보시면, 날도 부풀어서, 지금 동글동글하게 많이 부풀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뺄 거고, 얘는 지금 골렛님 준성체고요. 얘는 성체예요. 사이즈가 차이가 나나요? 이렇게 보시면 느끼나? 네. 사이즈가 한두배 정도 차이 나요. 지금 크기는. 웨이팅은 잘, 둘다잘 됐고요. RGB도 둘다잘 물었고요. 네. 그리고 얘는 지금 보시면 RGB, 네,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하게 한데 아직 부풀진 않았어요. 그래서 얘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뺄 거고, 네, 얘는 지금 뺄 겁니다. 그러면 RGB을 뺏어서, 잠시만요. RGB을 뺏는 것까지 영상 찍고 분리하는 걸 보여드릴까? 네, 그러면. 잠시만요. 핀셋을 두 개를 써야 되는데, 지금 한 손밖에 없어서 두 개를 못쓸것 같고요. 지금 이제 핀셋 가져와서 이제 작업을 할게요. 얘가 지금 아까 전에는 얘를 놓고, 네, 뺏었고요. 준성체 골든이고요. 또, 알을 찾죠? 알을 찾으러서, 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알 찾는 거는, 네, 어쩔 수 없네요. 쟤는 구름 켜놓고 있는데, 거짓말하고 RGB 얼마나인지, 거의 애기 손 주먹만 해요, 지금. 주먹만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은, 안에가 되게 스펀지처럼 되게 두껍게 돼 있네. 보이시나요? 얘들이 꾸물꾸물 잘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주 잘된것 같아요. 스파이더링 상태고, 초점이 안 잡히네. 쏟아볼까요? 초점이. 네, 초점을 다시 잡아드릴게요. 지금 완전 클린으로 나왔고요. 한 800마리? 80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작은 준성체가 알진 물었는데, 지금 보이는 것만 해도 거의 80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안에도, 네, 이 안에도 지금 아직 다안 나와서 그대로 있는데, 아주 클린하게 됐네요. 지금, 인큐베이터 아시겠지만, 이게 어디 있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었어요. 네, 여기 렉장, 저희가 판매하는 렉장 아시죠? 타나툴라 렉장. 요새는 지금 날씨가 뭐 덥고, 지금 요새는 다이 렉장을 기본으로 그냥 인큐베이터로 사용하고 있어요. 인큐베이터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 이쪽 부분에 열이 나오니까 바로 위에는, 네, 습도조절 하려고, 네, 물을 담아 놓을 수 있는 통을 넣어놔서 습도조절 해주고, 그 윗칸 두 개를, 네, 온도가 좀 높게 부화시켜야 될 애들 자동 온도기 온도 맞춰가지고, 지금 부화시키고, 아까 보여줬던 골덴비 성체는 여기. 예,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 아까 걔는 여기 위에서 관리가 됐던 애예요. 완전 클린하게 나왔네요. 네, 바글바글바글바글. 엄청 클린하게 잘 나왔네요. 아, 요즘 날씨가 더워지기 전에, RGB 저희가 매팅한 게 지금 좀 많아요. 네, 매팅한 게 많아서, 지금, 네. 엄청나요. 지금 매팅을 한게 지금 사방팔방, 네, 존재하고 있는데, RGB 많이 나왔고요. 뭐, 똑같은 개체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오노바분도 많이 나왔고, 네, 칠러블루도 많이 나고, 로프스도 많이 나왔고,
지금 다른 종 하나는 제가 하루 늦게, 하루가 아니죠. 일주일 전, 저번 주에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어디 갔다 오는 바람에 놓쳐버렸어요. 놓쳐가지고, 근데 알집 하나 먹었는데, 지금 간만에 알집 하나 놓쳤네요. 손실 봤고요. 지금 나머지 애들은 다 지금 알집 물고 있고, 알집 물려고 하고 있고, 하는 개체들이 좀 많아서, 레타 개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실시간 방송할 때, 뭐, 이벤트 퀴즈 낼 건데, 이제 지금 말한 것 중에 힌트가 있고요. 네, 아주 클린하게 나와서 얘네들 다시 네, 관리할 수 있는 통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할게요. 네, 오랜만에 골든이 보내요. 빠글빠글이.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Empty hearts and neon lights. They're playing with my mind. Gotta get out of here tonight.